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해 오셨듯이 역시 경주 동부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정원옥 목사님은 1979년 고려신학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대구 침산동부교회 전도사로 심무하였고 경산담문교회에 부임해서 섬기다가 1981년 3월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정원옥 목사님은 평신도를 훈련시켜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동노회에서 경주지역 교회 개척을 위해 사역자를 찾고 있던 중 정원옥 목사님을 전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동역자 사역을 위해 꿈꾸던 정원옥 목사님은 5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한 담문교회를 사면하고 경동노회 전도 목사님으로 경주고등학교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성안교회와 양정제일교회가 연합해 2년간 교역자 생활비를 후원해 주었고 개척자의 사비와 헌금으로 1984년 황호동 153번지 대지 70평 위에 40평 규모의 예배당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이웃의 불신자들이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매우 협조적으로 갱이와 삽 등의 연장을 흔쾌히 빌려주었으며 격려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갈 즈음 윤대훈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10월 마지막 주에 13명이 모여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 11월 15일 입당 및 창립 예배를 드린 이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18일 황호동 389-10번지 현재의 자리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사역 15년 차에 1년간 안식년을 얻어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말씀 독성과 성경을 체계있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전교인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면서 평신도 사역에 훈련 기반을 놓게 되었고 2014년부터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교회에 접목을 시킴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적극적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 목사님은 경주 동부교회 목회 30년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남은 삶을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오실 때까지 나